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아무리 해도 프린팅 티셔츠는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치트키 바지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럼 제가 어떤 희한한 바지들을 준비했을지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알렌느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곰팡이 핀 거 아니고요, 여러분. 블리치가 일부러 들어간 데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포인트 데님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집에 흰 티나 검정 무지 티가 있다면 다 소화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바지, 일단 원단감적으로도 그냥 일반 데님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기장감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스니커즈랑 함께 매칭을 할 때 밑에 우글우글거리는 밑단이 포인트가 됐는데요. 제가 웹사이트 상에서 봤었을 땐 이 바지가 조금 슬림하게 나왔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니까 엄청 슬림한 편이 아니라서 좀 더 호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특히나 흰 티셔츠를 넓혀서 입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도 이렇게 블리치 이펙트가 들어갔지만 이제 뒤를 짜잔 돌아보면 한쪽 궁디 파켓이 하얘 그런 포인트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바지에 흰 티셔츠 하나만 입고 흰 스니커즈 아니면 쓰레빠를 같이 매칭을 해주셔도 여름에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조금 밋밋할 수 있는 흰티 데님 조합을 좀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지를 키가 좀 크시거나 아니면 그 데님 밑에 우글우글 접히는 그 힙함이 좋으신 분들께 이 바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자, 다음 제품은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 무난하죠? 내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아예 뇌절하진 않았어요, 나. 그래서 준비한 제품은 페이탈리즘 제품인데요. 딱 보이는 게 페인팅, 크림진에 페인팅이 들어갔어요. 요 제품, 저는 이게 많고 많은 페인팅 진 중에서 페이탈리즘 요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페인팅들이 너무 막 검정색, 흰색 페인트만 뿌리더라고. 노잼이잖아. 그래서 얘 제품은요. 이제 노란색도 좀 보이고 파랑색, 초록색도 보이는 그런 페인트지만 과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께도 과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이 제품은 엄청난 와이드라기보다는 좀 스트레이트한 핏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조금 안 이쁘시더라도 그게 커버가 되고요. 제 기준 무난하고 여러분들께서 소화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데님이에요. 포인트 데님. 나한테는 좀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만약에라도 이제 올 가을까지 크림진을 계속해서 입고 싶은데 이제 단순한 밋밋한 크림진은 싫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한번 사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Suckers. 자, 다음 제품은 블랙헤이드 제품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스티칭 디테일인데요. 오버락 처리가 전체적으로 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지 하나를 입으시면 이 오버락 디테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리가 굉장히 곧아 보이고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편집자도 솔직히 이거 입어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이게 흰 티셔츠랑 매칭을 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올 화이트룩 시도하라고 저희 세린이도 말했잖아요. 올 화이트룩 여름에 입어주면 굉장히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올 화이트룩은 살짝 분해가 나요. 부티가 나는데 그거 연출하기에 좋은 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밋밋하고 어쩌면 분필 같은 올 화이트룩을 이렇게 바지에 스티칭 디테일로만 추가를 해서 조금 재밌게 살려줄 수 있는데요. 이 제품 핏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기장감도 안정적에다가 다리 하체 보정까지 되는 핏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만약에라도 포인트 데님에 큰돈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자, 다음 제품은 M&L 제품이에요. 제가 준비한 이 바지는 어디가 포인트 데님이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사이드 라인에 이렇게 페인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는 생각보다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 데님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넉넉한 와이드 핏이기 때문에 체형 보정 가능하고요. 이런 바지는 너입도 좋기는 하지만 되게 박시한 티셔츠를 그냥 빼입해서 입으신 다음에 스니커즈랑 매칭을 하셔도 굉장히 힙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께서 입고 계신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데님보다 좀 더 많이 와이드한 핏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라도 무지 티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프린팅 티셔츠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 프린팅 티셔츠를 좀 더 힙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바지가 이 바지인 것 같습니다. Suckers. 다음 제품은 미스터 차일드의 리버스블 데님인데요. 제가 리버스블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근데 이거는 뭐랄까요? 진짜 리버스블이야. 근데 진짜 바꿔서 입어도 되나? 안 되겠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리버시블 데님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브랜드 리버시블 데님이 아쉬웠던 점은 이 포켓 디테일이 뒤집어져 있는데 이게 달랑달랑 거리게끔 그냥 냅뒀더라고요. 근데 요놈은 이 포켓을 뒤집어 놨는데 그걸 붙여놨어. 그래서 달랑달랑 거리질 않아.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바지 중 여러분들께서 가장 소화하시기 쉬울 핏은 바로 이 상품이에요. 엄청난 와이드도 아니고 엄청 슬림핏도 아니지만 제 기준 슬림핏에 속하는 바지이기 때문에
네, 바지 핏 쪽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뒤집어진 포켓이 부담스럽겠지. 근데 그러지 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흰 티셔츠나 블랙 티셔츠 그런 거에 그냥 딱 입어주면 포인트 주기 좋은 데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 앞에 라인이 잡혀있는데 이 라인이 칼각주름처럼 이렇게 탁 잡혀있는데 그래서 다리도 좀 곧아 보이는 것 같고요. 바지 밑에 부분을 보시면 좀 어긋나게 처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 봐야지, 여러분. 봐야 돼. 옷을 살 때 가뜩이나 특이한 옷을 살 때는 이 목주복 진짜 다 따져보는데 이 바지는 그걸 통과한 바지입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슬림 테이퍼드 핏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지만 청바지 다 있으니까 포인트 데님 하나 사고 싶다 하면 이 바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여러분 또 나가지 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많이 붙잡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콘텐츠니까 어쩔 수 없어. 자, 이 바지는 유스베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일단 촉감이 좀 우수해요. 이 바지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얇은 데님입니다. 촉감 좋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뿌린팅 디테일 어떡할 거야. 너무 좋잖아.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키치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제품이에요. 기장감도 엄청 짧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스니커즈랑 매칭을 하면 굉장히 좋을 아이템인 것 같고요. 이 제품 또한 흰 티에다가 딱 입어주면 바지만 포인트가 딱 되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이 앞에 프린팅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현집자가 이렇게 뒤를 짠 돌면 현공주 여기 있다. 아무튼 이런 프린팅 디테일이 분명 부담스러우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직 나는 젊음을 표출하고 싶다, 나는 아직 유쾌상쾌 통쾌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프린팅 바지에 아예 프린팅 과한 티셔츠를 매칭을 해도 굉장히 힙하게 예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지는 관종력이 저희 현집자와 저와 비슷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지라고 하겠습니다. Suckers. 자, 마지막 제품은 노매뉴얼 제품인데요. 킴이 포인트 데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갑자기 슬랙스 가져온 거라고 하시는데 이 제품은 바로 뒤를 돌면 짠! 데님이에요, 여러분. 반반 디테일이 앞뒤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과 뒤를 보셨을 때 느낌이 좀 다른, 정말 좀 포인트가 센 디테일의 바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제품이 기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기장이 길게 나왔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셨어. 이 제품에 밑단을 이렇게 접어 올리시면요, 뒷부분 연청이 찐청으로 변하는, 기장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아예 롤업을 빡세게 해주셔서 뒤를 딱 돌았을 때 연청과 찐청이 좋아. 거기다 슬랙스까지 좋아. 모든 걸 한 번에 버무리는 그런 짬짜면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바지는 좀 패션을 진짜 즐기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 바지를 받으셨을 때는 소화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바지 저 바지도 다 시도해보고 포인트 데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좀 더 재밌는 바지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노매뉴얼 바지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포인트 데님 치트키 바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중에서 나는 요거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옷장을 좀 즐겁게 해줄 것 같은데? 이런 놈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취향이 가득한 리뷰를 진행했는데 또 그냥 넘어가면 섭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요 미스터 차일드 바지를 이벤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요. 당황하지 마. 이 바지를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만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또 이제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골라왔으니까 이벤트 후기 꼭 남겨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카페에서 영구강퇴 당할 거예요. 내가 해버릴 거야.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옷장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